2022년 지방 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 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사1로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 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수 있도록 힘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이제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참 빼앗은 실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본인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어찌할수 없이 그냥 예, 지금 이 트롯계 의 이름들 스타인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실책이었지만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뭐죠? 예, 그냥 뭐 어떤 사건이라는데 연류가 돼가지고 본인의 평판, 명성, 이미지 예, 이런 게뭐한 순간에 그냥 예, 그냥 곤두박질을 치는 경험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가끔.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33세니까 뭐 아주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또 김호중, 결국 음주 운전 시, 크게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술을 좀 많이 마셨네요. 뭐, 옳은 일은 아닙니다. 낮술을 한 건데. 그런데 그렇게 술, 술을 마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laughs> 예. 그러니까, 즉시 그냥 사과하고, 예, 그렇게 했으면 수습을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가 있었을 건데, 한 12여 일 정도를 끌면서, 예, 거짓이에, 거짓이에, 또 다른 거짓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좋은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그런 키스를 내버리고 말았네요. 타이밍을 좀 놓친 거죠. 그뭐 아직 젊으니까 그런 33세에 낯설 해가지고 제가 그듭 말씀드리지만 옳은 일은 아니죠. 옳은 일은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사람이 또 옳은 일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안 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즉시 그냥 사과 모드로 이렇게 나갔으면은 그렇게 분란을 안 일으켰을 건데 이거 보면 참. 한 개인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네. 뭐 전체 신문이다 지금 일면 톱 기사니까 김호중 음주 뺑소니 열흘 만에 신 네. 열흘 만에 결국 이제 신이 됐으니까 자이 보면 좀좀 좀 아깝네요. 음, 이게 이제 명성을 쌓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걸 왜 그렇게 이렇게 예, 거짓말을 그렇게 해버렸는지. 그데 여러분이 보니까 하단에 김호중과 스스로 빠진 너이라는그 젊은 기자분이 쓰셨네요. 보니까 (10일) 만에 사과를 했는데 (10일) 만에 (10일) 만에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이 기자분이 그동안 이제 김호중 씨의 그런 그 사건과 관련해서 부분을 잘 정리했네요.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으니까 이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논란을 취재하면서 막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9일 날 김호중 씨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와 부딪치고 달아난 다음 날 10일 날 매니저가 김씨 옷을 입고 제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자수를 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경찰의 전화 문자에도 답하지 않은 채 17시간 동안 시간을 끌었고 사실상 술이 다깬 다음에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소속사 대표는 매니저의 거짓 자백은 내가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거짓이 이제 일상화된 겁니다.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조계 여러분들 사과를 하고 수습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누구에서 볼수 있듯이 그냥 거짓을 거짓말하고, 그 다음 괜찮은 배노사를 사고, 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의 팽배한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예, 여기 유흥업소를 방문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김호중 씨의 변명은 술자는 입에 대긴 했지만 마시지 않았다고 바뀌었고. 술은 안 마셨다면서 대리기사가 모는 차량을 타고 귀가했고 다시 집에서 나와 직접 운전 중 사고를 냈습니다. 핵심 증거인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김호중 씨 측은 메모리 카드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더니 이후에는 매니저가 알아서 없앴다 대표가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거짓이 거짓이 났고 또 다른 거짓을 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10일 만에 본인이 이미지나 이런 것이 다 망가지고 말았던 거죠. 이번에 김 씨가 보여준 운전자 바꾸치기 시간 끌다가 움주 축정하기 같은 행태는 예, 이제 아마 분노한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야, 요즘에 뭐 정치도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는데 야, 니, 니마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하냐 예, 이런 배신감과 허탈감이 이번 사건을 더욱더 이렇게 좀더 가열시키는데 기여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한 분이 말씀을 잘 하셨네요. 이제 김호중 씨를 아주 열렬하게 옹호했던 한분 말씀이 잘못했던 한 마디 하기가 그렇게 힘드냐? <laughs> 그냥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죄값을 치르고 그러면은 그냥 모든 것이다. 해결될 수 있을까는데, 잘못했다는 그런 한마디가 그렇게 힘드냐. 그것 때문에 참 본인이 이제 치료해야 될 그런 비용이 많겠네요. 시중의 여론은 뭐 그렇게 아주 악화되어 있는 상태지만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이 나라의 법을 가지고 농단하면 얼마든지 불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피의자들이 이제 뭐, 대통령도 될 수가 있고, 국회의원도 될수 있고, 뭐, 선거도 뭐죠? 조작해서 이렇게 낙선자가 당선자도 될수 있고. 그러니까 뭐, 김호중 씨에게 이런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이 분노를 보면서도, 어떻게 당신들은, 김호중 씨는 술 먹고 여러분들 이렇게 걸려들었지만, 선거 사기처가 여러분들 국회의원 뺏지 달고 이제 20일이면 개원해가지고 폼 잡고 다닐 건데, 그런 일에는 어떻게 다들 분노를 안 하는지, 뭐, 그거하고 이런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범죄인데, 남의 차를 들이받고도 그냥 뺑소니 칠수 있다는 건 뒤에 얼마든지 자신의 사고행위를 무마해 줄수 있는 배경이 있다는 뜻입니다. 힘과 권력이 이날의 법과 정의를 시궁창 속에서 박아버리는 광격입니다 김호중 씨 사건에는 어마어마하게 이런 분노하면서 본인의 참정권과 선거권이 박탈당한 것에 대해서는 쥐죽은듯이 조용한 사회를 보게 되면 참 이율배반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2020년도 사이로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